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8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반다이 건프라 신제품이 나와서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점에 방문해 봤습니다. 건담 베이스 근처에 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미 줄을 서고 계신데요. 어제 이미 건담 빌드라든지 건담 시드 시리즈에 다량의 건프라 제품 재입고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신제품하고 소량 재입고된 건프라 제품들하고 이 타마시네이션 스팟 서울 개장 기념으로 다량의 또 완성품 입고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미 전날 밤부터 오픈런 대기를 하신 분들이 제법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또 타마시네이션 스팟 서울 때문인지 기존의 신제품 매대가 없어진 모습이고요. 대기시간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건배 매장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구매 제한 대기가 항상 한계인 야동 하나 집어줬고요. 제가 구입하고 싶었던 오래간만에 재입고된 넵테이트 웨폰도 하나 집어봤습니다. 계산대 근처까지 오니까 오늘의 신상 및 수량 제한 상품 입고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 100분의 1 아카츠키라든지 피규어 아트 손오공, 초합금혼 대수시인이 이미 품절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거의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결국 제 차례가 됐고요. 이렇게 구매를 마쳤습니다. 기존에 타마시네이션 코너가 있던 자리에 타마시네이션 스팟 서울이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완성품에 별 관심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매장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완성품인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헬리오폴리스 롤아웃 버전하고, 메탈 빌드 에반게리온 초호기 무슨 한정판, 타이니 세션의 이제 마크루스 제품 계열인 것 같고, 로버톤 퍼스트 건담이랑 샤워 전용 자쿠2 이런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643,500원이요? 예? 643,500원이네.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인가요? 네, 이거는 살만합니다. 원피스의 그 야마토 캐릭터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사온 반다이 건프라 신제품 첫 번째 건담 빌드 메타버스에 나오는 건담 더불어 다이버 아크, 건담 빌드 다이버스에 나온 리쿠가 조종하는 기체죠. 박스 아트에 더불어 다이버 아크에 이런 액션샷이 나와있고, 박스 옆면에도 이런 포징들, 이게 또 아크 드라이버 유닛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기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날개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크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또 이렇게 뽑았다 뺄다 할 수도 있고, 예. 여기는 또 3D 메탈릭 스티커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품질이 괜찮거든요. 하고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집광 수지, 각 기체들마다 기믹들을 하나씩 이렇게 또 특징적인 걸 넣어줘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용용 8대 이상이네요. 바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뭉치 보시면 바로 이렇게 스티커 들어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 뭐 주먹손하고 어깨 위 부품 유닛이겠죠. 그 다음에 하얀색 런너들 보이고, 뒤에는 이제 멀티컬러로 구성된 A 런너가 보이네요. 두 번째가 이제 집광 수지 하고, 이게 아마 그 3D 메탈릭 스티커 그게 아닌가 싶은데, 오, 위에 색깔이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되게 빛을 막 이렇게 은은하게 뿜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오, 이런 거 신기하네. 뜯어서 보면 또 더 놀라울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런너 뭉치에는 이런 바이올렛 부품하고 흰색 외장 파츠하고 빔샤벨 이펙트 이것도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런너 뭉치에 클리어 그린 부품도 들어있고, 여기 또 바이올렛 부품들하고 폴리캡 들어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게 또 A 런너가 또 따로 있었네요. 아까 그게 아니고 클리어 그린 카츠가 여기 들어있고, 오렌지, 뭐 그레이, 바이올렛 이런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도 한부 들어있고, 박스 아트, 기체, 파일럿, 역시 미스터랄 집광 수지 또 설명을 해놨겠죠. 그리고 조립하는 설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아크 드라이브 유닛이었나? 요거를 막 활용한 기믹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빨리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 묵직하다.
자, 두 번째도 역시 건담 빌드 메타버스 신제품인 HG 플루타인 건담입니다. 건담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에 나오는 주인공 히로토의 기체입니다. 이것도 보통 유명한 게 이제 코어 건담이 베이스고 여기에 막 합체를 하는 유닛들로 합체를 하는 이런 기믹이 있고요. 이게 색상이 되게 뭐 좀 어두운 이런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아로스 어3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박스 옆에 보시면 이런 뭐 무장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아 이번에는 코어 건담 2 플러스네요. 코어 플라이어 이것도 플러스. 이거는 예, 합체하는 플루터 아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제품도 8대 이상 제품이네요.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뭉치에 보시면 여기 바로 써있네요. 코어 건담 2 플러스. 예, 이렇게 신규 런너로 나온 이런 런너인가 보죠. 보시면 날개, 뭐 이렇게 코어 건담 2 플러스의 얼굴들, 이 블레이드 안테나 이런 게 보이고요. 뒤에 보시면 코어 건담 2 플러스 유닛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어 건담이라고 써있는 거 봐가지고는 기존 유닛들을 재활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예, 빔사벨 이펙트. 짧은 거, 긴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길이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플루토 아머 유닛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 조형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런너 뭉치, 그 플루토 아머 유닛 장착하는 그 베이스, 기존 런너를 재활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런너 뭉치 보시면 네, 눈 부분 스티커랑 센서 부분을 하는 이런 스티커들이 보이고요. 여기 또 폴리캡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A런너 멀티 컬러의 런너네요. 이렇게 막 색분할이 클리어 그린이랑 기타 색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서 역시 박스 아트, 기체, 파일럿, 히로토 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안에 보시면 네, 미스터 랄. 그리고 보니까 이 검은색 요게 에코프라 재질을 사용했다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기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 각 기체마다 또 특징이 있는 엔트리 그레이드 집광 수지, 심버닝 같은 경우는 이 날개 편광 수지, 얘는 뭐 에코프라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받은 게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슬레타 머큐리 예, 일반 교복 버전. 이것도 토마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제품을 오늘 또 배송을 받았거든요. 요즘 푸반이 되게 상당히 일찍 오네요. 보통 저는 월요일날 배송 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잘 오는 거 봐가지고는 예, 배송 시스템이 좀 원활해졌나 봐요. 이제 좀 일 좀 잘 하나 보네요.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뭐 일반 교복도 있지만 뭐 표정들,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이 뭐 또 추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굴셋이 추가됐다고 그랬나? 하고 요 하로 색깔 바뀐 거 뭐 이런 거 있고,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예, 홀더형 교복하고 또 호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제품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리뷰 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게 구독자 역곡 불빠따님께서 선물해 주신 HUCDO. 아 이게 또 명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아 이런 걸 받아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손편지까지 써주셔가지고 또 뭐 실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얘는 또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이게 보내주신 게 또 최고의 모델러 SD하비 시동님께서 보내주신 닭건담, 이거를 도색작을 보내주셨어요. 직접 와 이거를 오, 내가 이걸 완성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도색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 손, 갓핸드 손, 이것까지 시뻘겋게 이게 골드로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명킷인데 신옥님이 또 도색을 해주신 이런 킷을 받다 보니까 옴둘 바를 모르겠네요. 무광 마감에 예, 데칼도 다 붙여 있고, 본인의 운으로 당첨돼서 보내드린 거를 또 이거 답례로 또 이런 걸 주셔가지고 와 저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의 가치를 몰라요. 오늘 와이프한테 한번 큰 소리 칠 뻔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킷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예, 건담 더브로 다이버 아크 플루타인 건담 이렇게 구입 영상과 언박싱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입고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리신 분도 많고 예, 대기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11시도 잡겠나? 구입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신상 사러 이렇게까지 대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줄을 너무 오래 서가지고 좀 진이 빠져 있었는데 이 디오 각건담 귀한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제품들 조립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